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류기진 씨의 노래입니다. 사랑도 모르면서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네 이렇게 굉장히 그 콤비로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작사 작곡가끼리 모여서 만든 노래네요. 김병걸 작사, 네 이충재 씨 작곡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정통 트로트의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단조 계열의 노래입니다. 먼저 멜로디를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믿는 거라고 무조건 믿는 거라고 달콤한 말로 나를 꼬드기고 작별의 인사 없이 떠나가버렸나 사랑은 통속한 잡지에 밑줄 치는 낙서가 아니야 사랑도 모르면서 모르면서 내 이름은 왜 또 불렀어 네, 이런 멜로디 형식을 갖고 있으니까 네, 영락없이 정통 트로트의 그런 멜로디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요 노래가 밑줄 치는 낙서가 아니야 여기가 지금 이 노래가 가장 높은 고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 노래의 핵심적인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가장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거의 혼신의 힘을 다 노래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앞쪽에서는 조금씩 이렇게 달래고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먼저 이 노래의 감정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사랑은 믿는 거라고 무조건 믿는 거라고 이렇게 달콤한 말로 나를 꼬드겨 놓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떠나가 버렸나 사랑도 모르면서 왜 이제 와서 또 내 이름은 또 왜 불렀어 그때 당시에 내 이름을 왜 불렀냐 이 말이야 당신이 사랑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거 좀 상대방을 떠나가 버린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조금은 속감정을 이용해가지고 네, 떠나버린 사람에 대한 어떤 아련한 그리움 같은 거 뭐 처연한 감정까지는 아니지만 아련한 그리움 같은 건 주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사랑 믿는 거라고 무조건 믿는 거라고 너무 이렇게 막 슬프게 가게 되면은 네, 마치 인생에 대해서 거의 뭐 절망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건 좀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처연함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떠나가버린 사람에 대한 좀 아련한 그리움과 아쉬움 같은 이런 걸 좀 담아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감정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속감정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데요. 자 속감정은 어떻게 내느냐 하면은 입을 가볍게 다물고 이와 같이 혼자서 콧노래 하듯이 네, 왜 우리가 막 무료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좀 외롭거나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혼자서 흥얼흥얼 하면서 자기의 그 무료하거나 그리고 또 외로운 마음을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하잖아요. 그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콧노래를 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의 속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가사만 얹게 되는 것이죠. 대신에 가사를 얹되 복부의 힘을 항상 발음 하나하나에다가 실어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네, 이와 같이 만약에 밝게 하게 되면은 사랑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헤어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네, 자세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게 뭐냐면은 입을 닫고 네, 콧노래 하듯이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기다가 가사만 얻는 것입니다. 복부 힘을 스르륵 밀어서 사랑은 여기서
사 요거를 독립된 한 음절로 잡아주고 아 랑 네 랑 아 랑 요것을 독립된 또 한 음절 그 다음에 앙은 요거는 뛰어 올라가니까 도약된 그런 음정이죠. 도약하는 이 부분에서 다시 또 독립된 한 음절 그래서 사 하나 아 랑 하나 앙은 하나 그래서 사랑 이렇게 해야 탁탁탁 대나무에 이렇게 네, 매듭이 탁탁 치듯이 이렇게 매끈한 그림 속에서도 이렇게 단락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게 되면은 통째로 그냥 사랑은 통째로 가게 되면은 사랑 이렇게 해서 매듭이 형성되지 않게 돼요. 사랑 이렇게 해야 매듭이 생기죠. 그 다음에 쿵 한 박자 쉬고 믿는 그라고 네 쿵 믿는 그라고 이건데 그라고 그냥 가게 되면 좀 심심하니까 네 라자를 두 개로 만들어서 반 끊는 목을 주겠습니다. 그라라라고라고 네 이렇게 해서 반 끊는 목을 줄 때에는 반드시 위쪽으로 던지면서 노래하라. 그라고 라고 이럴 때 복부를 짧게 두 번 엇엇엇 네 그 엇엇엇 그아 그라고 네 믿는 그라고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복부 힘도 두 개를 안 주고 그 다음에 반 꺾는 목을 주질 않게 되면은 믿는 그라고 미끄러져 버리기 때문에 거의 통기타류의 노래가 되어버리게 되죠. 트로트 맛이 안 나지 않습니다. 트로트 맛이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부 힘을 두 개를 톡톡 쳐라. 믿는 그라고 이렇게 해야 트로트 맛이 나죠. 자 이제 조금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부 힘을 충분하게 받쳐야 되겠죠. 쿵 무조건 믿는 그라고 자 쿵 무조건 여기를 네 복부의 힘을 80 정도 그 다음에 믿는 여기는 70 그 다음에 흔 또 뛰어 올라가니까 네 밑에서 위로 갑자기 툭 뛰어 올라가는 것은 복부의 힘이 받쳐지지 않게 되면 절대로 네 그 음정을 올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갑자기 툭 뛰어 오르는 것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툭 뛰어 오른다 해서 도약을 한다. 도약 음정이라고 합니다. 도약 음정일 때는 반드시 복부의 힘을 120 이상을 줘라. 그래서 민너 흩 민너 흩 이와 같이 강력한 힘을 밀어줘야 됩니다. 무조건 민너한 크라고 무조건 민너한 크라 크크 배를 모두 몇 번 쳤나요? 세 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또 있습니다. 라고 또 밀어줘야 됩니다. 무조건 믿는 크라고 네, 곧사에 내성 모음인 오에다가 복부의 힘을 몇 퍼센트? 약해요. 네, 120 이상은 줘야 되겠죠. 고 이렇게 해야 흔히 말하는 우리 삑사리가 나질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그 정도의 힘을 주지 않게 되게 되면은 갑자기 소리가 이렇게 발진음이 생기는 삑사리가 나서 온 동네방네 망신을 사고 만다는 거 이거 위험하죠. 위험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크라고 네,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면 안 되겠죠. 여기는 반드시 복부의 힘을 120 정도를 주어가지고 믿는 크라고 이렇게 끝까지 종결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달콤한 말로 자 여기인데요. 달콤한 네 여기도 달 한 묶음 콤한 요것을 독립된 한 음절 말 요것을 또 독립된 한 음절 롱오 올라가는 것을 또 독립된 한 음절 자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아까 들어보셨죠? 대나무에 매끈한 그 나무에 이렇게 탁탁 매듭을 만들어서 멋을 주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달콤한 말롱오 어때요? 매듭이 탁탁탁탁 생기니까 훨씬 멋있죠? 근데 만약에 이런 매듭을 주지 않게 되면은 달콤한 말로
굉장히 평면적인 그런 노래가 되고 만다는 거, 네, 맛이 없다는 거, 이런 것을 비교를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달콤한 말로. 자, 여기서 이제 콤한 할 때, 네, 보세요. 콤한, 네, 코 할 때 갈성을 조금 씁니다. 크, 네, 우리가 흔히 소주를 한 잔 마셨어. 그때 어떻게 하느냐면, 크, 이러잖아요. 그런 느낌과 같이 코끝에다가, 네, 이 발음을 살짝 실어가지고 내성 모음은 빼버리고 그냥 발음감만 주는 거. 이렇게 발음감만 주면서 슬쩍 지나가는 그런 작전. 달콤한, 그렇죠, 달콤한 말로, 말로, 로고. 두 번을 복부 힘을 헛헛 쳐주는 거, 요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를 꼬드기고, 나를 낮자 앞에다가 반박자를 씌워주는 것은 긴장감을 주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나를 나, 네, 낮자를 흐흐 이렇게 좀 울듯이 흐느끼듯이 하면서 들어가면은 좀 더 감정이 날 것 같으네요. 그냥 나를 꼬드기고, 이거보다는 나를 꼬드기고 하면은 왜 순진하게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 길을 가고 있는 나를 왜 당신이 나를 그냥 찾아와서 꼬드겼냐, 이렇게 일종의 살짝 원망하는 그런 감정이 여기에 실려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나를 꼬드기고, 꼬드기기. 여기서는 온 끝너먹이 되겠습니다. 온 끝너먹을 줄 때는 위로 올려라 내려라 또 하나 더 내려라, 그래서 꼬드기에서 올립니다. 이 내려라, 이 또 내려라, 이 그 다음에 코를 붙여라. 고기고 기고, 이것이 온 끝너먹입니다. 나를, 네, 나를 꼬드기고. 그 다음에 작별에, 네, 여기서 작자는 툭 떨어지는 그런 음정이기 때문에, 네, 자기 음정을 작 별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시골스럽죠. 좀 도시스럽게 작, 네, 그냥 발음감만 줍니다. 작, 이렇게 발성을 하지 않고 그냥 작, 네, 발음만 줍니다. 작별에, 네, 그러면 뼈에부터 진짜로 노래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작별에 인사 없이 떠나가버렸나, 떠나가버렸나. 바로 떨어지면 급전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조음을 하나 달아가지고 떠나가버렸나, 려, 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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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이라고 하는 보조음을 달아주겠습니다. 연기를 하면은 작별의 인사 없이 떠나가버렸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노래 이제 구렴으로 넘어갑니다. 사랑은 통속한 잡지에. 자, 여기서 사랑은 까지 한음절, 통속한 잡까지를 한음절, 그 다음에 지에 타오넘는 부분을 또 다른 한음절, 이렇게 해서 음절을 세 가지로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네, 이유는 아시죠? 아까 이미 설명했으니까. 사, 네, 사자를 하면서 그냥 사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조금 더 감정을 주기 위해서 뒤집는 목을 주면서 들어갑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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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사랑은 통속한 잡지에, 네, 네, 잡주고 지에, 네, 절제하면서 타고넘습니다. 이런 것은 뭐냐면은 앞에 소리를 충분하게 주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절제를 하면서 타고넘는 그런 작전. 그래서 앞과 뒤가 강약의 어떤 대비 효과, 네, 그 다음에 밝고 어두움의 그런 명암의 대비 효과, 이렇게 대조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콘트라스트 이펙트라고 하는 그런 작전입니다. 만약에 콘트라스트 이펙트, 대조 효과를 주지 않게 되면은 통속한 잡지에 느낌이 별로 없죠. 자, 대조효과를 줘야만 통속한 잡지, 네, 이와 같이 아주 추억을 잇는 그런 느낌을 물씬 연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통속하는 뭐냐면은 잔잔잔, 네, 셋 있다 남으로 해서, 네, 복부 힘을 헛헛헛헛, 네,
잡까지 해가지고 통속한 잡 해가지고 네 개를 복부를 헛헛헛헛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쿵 한 박자 쉬고 밑줄 치는 낙서가 아니야.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히 네, 야겠죠, 그죠? 야자의 내성 모음 아에다가 복부의 힘을 충분히 받쳐주는데 110에서 120 정도쯤 네, 이렇게 120% 정도를 이렇게 힘을 받쳐줍니다. 쿵, 밑줄 치는 낙서가 아니야. 사랑도 모르면서 네, 여기서 사랑도 모르면서 왜 나한테 내 이름을 왜 불러가지고 나를 당신한테 빠져들게 만들었느냐 하는 그런 이제 원망을 좀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슬픈 듯한 느낌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쿵, 사랑도 모르면서 이게 아니라 사랑도 모르면서 이렇게 조금 좀 감정이 좀 나게요. 사랑도 사 네, 뒤집는 목을 줌으로 해서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사랑도 모르면서 사랑도 모르면서 사랑 역시 마찬가지로 뒤집는 목소리로 감정을 주고 모르면서 모르르 네 끄끄면서 넘어갔네요. 모르면서 그냥 모르면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만은 네 이왕이면은 좀 우리가 있어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모르면서 르자를 살짝 빨리 꺾었습니다. 대신에 이때 느리게 꺾으면 안 돼요. 모르면서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네 리듬을 놓쳐버릴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빠르게 꺾어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사랑도 모르면서 모르면서 모르르 네 역시 르자 하나를 르 두 개로 만들어가지고 위로 던지듯이 노래하라. 이것은 네 바로 반만 꺾는다 해서 반 꺾는 목이 되겠습니다. 이때 복부의 힘을 반드시 르 할 때 읏읏 두 번을 쳐줘야 됩니다. 짧게 짧게. 자 앞에서 연결해 보면은 사랑도 모르면서 사랑도 모르면서 모르면서 그 다음에 쿵 내 이름은 왜 또 불렀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쿵 한 박자를 먼저 쉬고 내 이름은 왜 까지를 한 음절 주고 또 요것을 또 불까지를 네 이렇게 한 음절로 그냥 묶을게요. 두 글자를 한 음절로 묶을게요. 그 다음에 러소를 독립된 한 음절. 그래서 쿵 내 이름은 왜 또 불렀어 이렇게 끝이 나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이름은 왜 이 왜자거든요. 왜 밑에 아무것도 받침이 없으니까 그냥 왜 또 이렇게 끊으려 그러면은 이것이 스타카토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 스타카토 끊어지는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에 나오는 또자의 초성 글자 지금 쌍디귿이잖아요. 그 쌍디귿 중에 디귿 하나를 빌려옵니다. 그러면은 왜 밑에다가 디귿 받침이 붙었다. 그러면 디귿 받침이 붙었다 생각하면은요 이 디귿 받침이지만은 실제로 대표값은 시옷으로 발음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이시옷이 밑에 하나 이제 받침이 붙었다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웻 하고 다 끊어집니다. 자, 내 이름은 웻 웻 딱 끊어지죠. 이 끊어지는 거 그 상태에서 또로 네, 복부 힘을 밀고 폭발을 시키면서 올라갑니다. 내 이름은 웻 또 불렀어 또불 여기에 강력한 드라이브 네 강력한 어택이 걸리게 공격적인 그런 맛이 좀 걸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러소러러러 네 온 꺾는 목을 주고 쏘쏘 뒤집으면서 꺾는 목 쏘쏘쏘 네네 왜 또 불렀어 이렇게 해서 종결을 시켜주면은 아주 네 추억이면서도 또 떠나가버린 사람에 대해서 약간 원망도 하면서 그리움도 네 지금 돌아오면 안 될까 이렇게 하는 네 그리움도 이렇게 잔잔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감정으로 노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류기진 씨의 노래 사랑도 모르면서 네, 이 단조곡으로 형성되어 있는 전통 트로트 어떻게 막가를 내는지 이런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